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최근 김포 애기봉 십자가 등탑이 군 당국과의 사전 교감 없이 사단장 자체 판단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됐는데요. 한기총 등 교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난달 철거된 애기봉 등탑을 복원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기봉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북녘땅입니다. 맑은 날씨 덕에 북한의 선전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황금빛 들판까지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멀리 개성을 둘러싸고 있는 송악산까지 손에 잡힐 듯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남북관계를 긴장시켰던 애기봉 등탑은 네모난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최근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한 이곳 애기봉에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애기봉 등탑을 복원하기로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교계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최근 성명에서 국방부가 교계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등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철거된 애기봉 십자가 등탑을 대신할 등탑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기총은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홍재철 목사를 등탑 건립 추진위원장에 임명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과 별도로 범기독교 애기봉 점등탑 복원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도 휴전선 일대 4개 전망대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와 점등 행사를 재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계 진보 진영에서는 이 같은 애기봉 복원 추진 움직임에 대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목정평은 애기봉 등탑 복원 추진은 민통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기독교적 발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목정평은 또 애기봉 등탑 복원의 명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국민 화합과 통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애기봉 등탑 복원은 결국 전쟁 트리를 건설하는 것으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기봉 등탑을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트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트리를 건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분열시키려는 그 책동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애기봉 전망대는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애기봉 등탑을 철거한 뒤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어떠한 시설 보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